잡채다, 잡채. 고추를 살짝 뿌려 먹으면 회사를 내리면 광고 수익은 못 받아. 요즘에 한솥 도시락에 스리락 싸서 먹더라. 그 아줌마가 이거 얘기하는데 쪽파 있잖아. 그거 다 따다 먹었고 됐지. 와우. 와우. 완전 바삭바삭.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바삭해? 바삭해? 진짜 맛있어. 쪽파 있잖아. 쪽파 많이 들어갔고 그래 맛있을 거야.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 완전 바삭바삭. 내가 좋아하는 바삭이. 야, 간다. 와. 와. 끝내준다. 소개하면 되겠지? 이제 숙. 또? 응. 너무 무섭다. 하나. 찍어가 먹으면 더 맛있어. 먹기 좋게. 됐네, 그거 할 거야. 파 많이 들어갔어. 맛있다. 맛있어. 저 오징어 많이 들어가고.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딱 맞아. 간 딱 맞게 돼가고. 간장 안 해도 돼가. 김치 간대가 있어. 맛있다. 명절 느낌 난다. 명절을 뒤로 먹어야 돼. 전을 먹어야 돼. 맛있다.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차이가 딱 그게 와. 명절인지 아닌지. 원래 설날 세뱃돈. 세뱃돈 받아야 돼? 나도 줘. 세뱃돈. 나이 어린 사람이 주는 게 어딨냐? 안 돼. 근데 지금 나이에도 세뱃돈 받는 사람 있긴 한데. 그래? 시집 안 가면 세뱃돈 받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절에 세뱃돈 줄게. 진짜? 맛있어. 한마디가 맛있나봐. 엄마는 어렸을 때 명절이 좋았어? 아니면 결혼하고 명절이 좋았어? 그걸 당구냐? 물어보나마나. 어렸을 때? 그럼 당구니까.
결혼해갖고 딱 12시 넘어야 돼서 지내더라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응. 진짜 죽겠더라. 그때까지 추워 죽겠네. 한옥집에다가 거기. 그 외에는 이제 아빠하고 삼촌하고 직장 가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한 9시쯤 내가 지내자 이카 되겠대. 왜냐면 지내고 삼촌 가야 되니까. 그 원래 맨날 밤 12시에 지냈던 거야? 어, 그전에는. 엄마 명절 스트레스 있었어? 스트레스라기보다 아예 명절이고 무슨 행사 있다 하면 한달 전부터 대변이 안 나와. 변비 걸린다는 거지? 변비. 진짜로? 응. 몰랐어, 어릴 때라서. 제일 처음 신혼 때는 할머니 집에 제사했잖아. 하여튼 이제 무슨 행사 있다 하면 할머니가 뭐 스트레스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있잖아. 신경이 막 저하니까. 아, 장 볼 거 때문에? 음식 할 거? 몰라,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신경이 쓰였어. 그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생활할 이제 며칠 있는 동안에는 좀 막 내대로 뭐 힘들었나 봐. 그러다 집에 오면 이제 한 번 딸이 그 있으면 아예 안 나와. 3일이고 4일이고 안 나오고. 불편한 거지 거기 할머니 집에 있는 거 자체가. 그런가 봐. 요즘에는 망고 땡기더라. 연타고. 맨날 시댁에만 갔네 엄마는. 친정에 명절이고 할 때 친정에 한번 간 역사가 없다. 한 번도 안 갔어? 명절 때 한 번도 안 갔다. 30년 넘게 가고 싶었지 근데. 가고 싶었지 당연히. 근데 말을 한 번도 안 꺼냈어? 한 번 정도는 아빠한테 그런 말 안 했다. 아예 멀기도 멀고 친정 가라 그런 말도 안 했고. 당연히 엄마는 그냥 아 나는 이제 며느리니까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마음에 박혀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말이 안 나온 거 아니야? 박혀 있다기보다 말을 못 했지. 할매한테 친정 간다는 할매도 가라 소리도 안 하고 아예 멀다고. 멀다고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냥 명절에는 다 시댁에 있어야 된다 생각했겠지. 그렇게 해서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왜냐면 또 할머니 집에 친척들 오고 이러면 며느리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가고는 싶었어? 당연히 가고 싶었지. 생각 많았어 외할머니? 말하면 막겠니? 울었어? 울지 그냥 아이고 친정 갔으면 가고 싶다 이런 건 했지 그거야. 연휴가 길잖아. 4일 정도잖아. 정말 딱 처음에는 이제 시댁 갔다가 남은 연휴에 누가 집 가도 됐었는데. 맞아. 근데 너무 또 멀었어. 멀어 갔고. 그것도 서울에서 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엄두가 안 났어. 만약에 서울이었으면 그래도 가면 되는데. 그죠? 외할머니가 대전쯤만 돼도 좋겠다고. 딱 2시간짜리만 다녀도 괜찮은데. 엄마가 멀어도 말을 못 꺼냈을 수도 있겠다. 그것도 뭐. 있어. 내가 솔직히 대전쯤만 되면 내가 말은 또 할 수도 있었겠지. 근데 너가 어릴 때는 할머니한테 그런 거 얘기를 못 하겠다. 그나마 있잖아. 너가 여름 방학 때는 외할머니 생신이고 겨울 방학 때는 외할아버지 생신이야. 그래갖고 1년에 두 번은 갔다. 방학 아니면 뭐 갈 수 있나 또 잘 못 가지. 엄마는 명절 때 어떤 게 제일 스트레스였어? 그래서 그냥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는데 그냥 참고 그냥 끝나겠지 이번만 참으면 된다 하고 버틴 거 아니야? 스트레스라기보다 이제 취장 봐갖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한번 가가 되는 게 아니야. 몇 번을 뭐 사가 오면 또 뭐 있어야 되고 또 잘못 또 사야 되고 이런 것도 그렇고. 보면 엄마 혼자 제사했어. 할머니 돌아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작은 집은 엄마 준비 다 하고 나 그때 오고.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제사 이제 너희 집에서 지내라 하면서 할아버지도 아예 트럭에다 한날 진짜 놀랬다. 그때 새벽 5시 반 됐는데 너희 아버지 트럭에다가 짐 이삿짐 쓰고 실었으니까 방 하나 밑에 비워갖고 말 안 듣다가 밉다가 내게 보내보더라. 그러고 내가 네 알았어요 하고 아유 그때 깜짝 놀랐다면 할아버지 내게 있으니까 이제 제사도 너 이제 거기서 지내라 하면 제사 내보고 지내라 하고 한두 달인가 몇 개월 있다가 한 고모 막내 고모 학교 다니고 그때 제사 그때부터 혼자 한 거네 거의. 작은 집은 맨날 엄마 준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와서 그냥 이제 준비하는 것만 도와주고 장 보는 것만 해도 일이고 요리하지 우리도 도와줘.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뭐는 언제 사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이제 거기 딱 잡혀져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일도 아니더라. 이제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사.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나만 이런 거 하지 이런 불평 당연히 나는 그때 있잖아 맞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다. 뭐 어쩔 수 없이 내 할 일이다. 나 그래 생각했다. 고생 많이 한 것 같아. 고생한 거 나 어릴 때.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하니까 그냥 엄마가 하는 일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고생한 것 같아. 그냥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은 거. 어때 할머니도 이게 문제야. 엄마 할머니 조상들이 다 그렇게 장구치고 북치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거기에 젖어들어서 아 이게 맞는 거다 생각하는 거지. 괜찮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하면 돼. 안 해. 난 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살고 싶어. 외할머니는 내보다 더 대종갓집만 며느리인데 뭐 너가 외할머니 점점 나아지지. 점점 나아지지. 요즘에는 이제 다들 아니까. 너가 외할머니 1년에 10번인가 제사 지냈다.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제사했대. 그래도 뭐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결론은 명절은 힘들었어. 엄마한테. 힘들었는데 그걸 엄마 꾹꾹 눌러 담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게 힘든 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할 일, 내 할 일이다. 세월이 가면서 다 무뎌지고 세월이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야. 무뎌졌대. 우리 나 세대 때는 그래도 좀 덜하지. 그 앞에 우리 엄마 세대에 더 힘들었지. 뭘 똑같아. 더 힘들었잖아. 제사도 더 많고 요즘에는 제사를 다들 이제 제일 윗대는 이제 많이 안 지내는 거 같아. 요즘 제사 잘 잘 안 지내고 윗대는 또 많이 자르고 요즘 8분, 10분 지낸 집에 뭐 어쩌다가 있겠지 뭐 지키는 집은 하지만 거의 다 바로 위에 이제 부모 제사 이런 것만 하지. 제사 지낼 사람들은 지내고 아닌 사람들은 안 하고 근데 다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 세월이 많이 갔다.